벙커원 감강. 안녕하십니까. 저녁 드셨어요? 네. 커피도 좀 드시고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김종대라고 합니다. 많이들 오셨습니다. 보니까 상당히 어떤 분위기가 열의가 넘치는데, 저는 이 단상에 사실은 처음 서봅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입이 좀 풀리고 익숙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. 아직까지는 좀 서먹서먹하거든요.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앞선 좋은 강의가 많던데 쭉 들으신 거죠? 예. 저는 오늘은 이제 국방과 국가, 그러니까 뭐 노동과 국가, 환경과 국가, 이런 여러 가지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만은, 사실 국방만큼 국가라는 어떤 그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분야도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본질은 생존을 위한 결사체, 특히 안보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,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국가와 이 안보, 우리 생존의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또 인식되는 것인가, 오늘은 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안보론을 매 학기 강의를 했었어요. 그런데 대학 또 학부생들 특강도 이렇게 해보고, 언제부턴가 학기 초에 꼭 여론조사를 합니다. 그 한 100명의 20대 학생들이 앉아있다고 가정을 하고, 제 질문은 이것이죠. 그 6.25 전쟁 때 집안이나 또는 외가 쪽이나 어디 친척 중에 돌아가셨거나 크게 다쳤거나 실종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라. 여기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? 네. 역시 생각했던 대로네요. 그러니까 100명에 한두 명 손듭니다. 20대 학생들 경우에. 그러면 제가 다시 숙제를 내주죠.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봐라. 다시 물어보고, 이거를 몰랐던 걸 이번에 알게 됐다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문조사할 때 손을 들어라. 그러면은 학점 잘 든다. 이렇게 하고 시키죠. 그러면 두 번째 여론조사 때는 100명 중에 대략 50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. 다시 숙제를 내줍니다. 이것도 아닐 거다. 다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라도 다시 물어보고 한번 다시 해보자. 세 번째 설문조사할 땐 대략 6, 70명이 손듭니다.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들이, 또 한국전쟁이라는 어떤 그 정말 큰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세 번 정도 설문조사해야 하면은 대부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아,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? 이렇게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부터는 수업이 잘 되겠죠. 이게 전쟁이라는 문제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이렇게 자꾸 일깨워주면서 하면 수업이 잘 되는 것이죠. 이 설문조사를 하고서 수업을 하느냐 안 하고서 하느냐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은 이거죠. 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전쟁 때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. 여기도 지금 두세 분밖에 손을 안 들었거든요. 거의 한 100명 되지 않습니까? 어디 가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왜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기를 꺼려 할까?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왜 그 한국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그랬을까요? 왜 제가 이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안에 아픔이 있을 거라고 믿느냐 하면은, 한국 전쟁은 워낙 특이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. 우리가 1차 대전의 사망자가 한 4천만 명 됩니다.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한 49% 되죠. 2차 대전 사망자가 한 7천만 명 됩니다. 그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69%입니다. 많이 증가했죠. 그런데 한국전쟁 사망자가 390만 명 정도 되는데, 이 중에 민간인이 몇 프로? 85%입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망자는 민간인이었단 말이죠. 또 390만 명이면 인구의 11%입니다.
그러니까 제가 어느 국가 간의 전쟁의 그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런 전쟁은 없거든요. 이 좁아터진 한반도에서 도망갈 데 없는 이런 좁은 공간에다 사람을 가다 놓고 그러면서 3년 내내